오늘 특별히 기다리시는 그 게스트가 계실 것 같아요. 존청 변호사님 오시나요?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여도 아직 안 풀렸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먼 거리 달려오실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미리 인사를 주신 분이 네, 계시는데요. 여도 아직 안 풀린 거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국제전화는 아닙니다. 아무튼 네. 돌아오셨으니까 네. 전화 연결로 말씀 나누는 구성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는 자리하실 것 같고 네. 오늘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지난주에 귀국길이라서 미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청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웰컴백입니다. 네, 한국에 잘 다녀오셨어요? 네, 덕분에 무사히 잘 들어왔고요. 네. 지난주 말에 금요일에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게, 라디오 지금 그 아침마당 방송에 나가려고 하다가, 이게 뭐 특히 이제 제가 들어올 즈음에 좀 한국도 아시다시피 이 확진자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부 활동 같은 거는 당분간 자중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또 뵙고 싶었는데, 전화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네. 급한 일이 있으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배려심도 깊으시고, 그러게나요? 네. 따뜻하십니다. 네, 많이 뭐, 기다리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건강하고요. 뭐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네. 그 주말 동안에, CBS 가가지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뭐 확실히 조금 여기는 한 며칠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물론 네. 변호사님을 기다리긴 했지만 아마 네네. 변호사님이 전달해 주시는 정보를 더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빨리 네네.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 먼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몇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항목이 있다고 하셔서 그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 연방 실업수당 보조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거기 이제 포함된 안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안이었었던 거죠.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지난 7월 말에, 그, 연방정부 600불 추가, 그, 실업수당 지급이 만료가 됐었고, 그렇죠. 1차 그, 케어스 액트에서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장하느냐에 관련해서, 이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그대로, 뭐, 본인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고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300불씩 이 기존에 600불 실업수당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300불씩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할당되는 예산이 지금 FEMA에서 편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이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정부의 이 예산을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가 이슈였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에 근거한 집행이어야 한다라는 게 당연한 어떤 기본적인 규정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 양당의 지금 추가 연장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먼저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장은, 행정부의 입장은, 이 FEMA라고 하는 데가 결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그러니까, 연방 재난관리국,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당연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실업 수당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FEMA 예산의 목적에 합당한 거다. 네. 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었었던 거고요. 네. 네. 근데 모든 주가 받는 건 아니라면서요? 신청 과정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그게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제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어떤 제도상, 입법 과정에 있어서 미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그 스테이트 정부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지원을 받은 그런 형식을 취함으로써 말하자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FEMA에서는 대략 440억 불 정도의 예산을 이 목적에 할당을 했고요. 전체 예산 중에. 네. 그래서 이걸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저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에서 각 주에서 이 FEMA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 예외 없이 다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바로 이어서 주정부도 그 필요한 금액만큼을 펀딩해주고 그러면 주정부가 이걸 사용해서 실업수당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한다. 이런 절차로 되어 있는 거죠. 신청해서 허가받은 주들이 있고 아예 신청도 안 하는 주들이 있고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는 주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일같이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까지는 대략 50개 주 중에 31개 주 정도가 신청을 했고 네.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거는 뭐 FEMA 홈페이지에 뭐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뭐 교민들 많이 거주하시는 그 뭐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조지아, 알라바마, 텍사스, 미시간, 코네티컷 뭐 이런 주들이 지금 현재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은 주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많은 주들이 신청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를 지금 뭐 대기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텐데 신청을 안 하겠다 또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내지는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주들이 지금 워싱턴 DC 그리고 오레건, 사우스 다코타 그리고 엊그제까지 뉴저지도 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저도 이제 교민들이 많이 계시고 뭐 저희 가족들 그쪽에 계시다 보니까 뉴저지는 어떻게 되나 보다 봤었는데 어제까지는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그 주지사의 입장이었는데 네. 지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주에서 그러니까 주저하는 주들은 왜 주저를 하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대통령이 입법 후에 그 법통과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냐 합법성에 대한 의심 또는 그거에 대한 챌린지라는 그런 성격을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실무적인 면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FEMA의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전히 뭐 좀 뒤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현재 그 양당 간의 협상이 어쨌거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600%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접점이 찾아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타결이 되면 미리 지급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뭐 갚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직 충분하게 기체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의 입장 중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DC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DC의 시장이 이 대통령의 결정의 어떤 합법성에 대해서 나는 좋아하지 않고 모쪼록 이 연방의회에서 좋은 결정을 좀 빨리 내려주기를 기다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오레건도 마찬가지 뭐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로 지금 주저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됐고 뉴저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제 바로 어제 수요일날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라는 거를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사우스 다코타는 안 받겠다는 얘기, 뭐 신청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 어떻게 안 받겠다라고 할까 싶긴 한데 주목할 네. 만한 것이 사우스 다코타는 주지사가 직접 나와서 고맙지만 우리는 필요 없다. 실제 이 비즈니스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고용도 그 팬데믹 이전 대비 거의 80% 이상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뭐 사우스 다코타 여기...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여기서 또 다소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 뉴욕주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뉴욕의 그 쿠오모 주지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실제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 연방정부와 맞서는 어떤 주정부의 대표적인 그런 그 주지사로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아주 단호히 거절한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뭐 laughable, 정말 코웃음 친다라는 그런 정도의 표현까지 쓰면서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여론이 아주 순식간에 그 왜 안 받냐라는 쪽으로 몰아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여론에 밀려서 지원을 신청하고 그래서 24일 지난 이번 그 월요일 그때 확정이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보면 뭐 후보자는 이번 사안에서 좀 체면을 구겼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주에서는 그런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든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네, 과정이나 절차 그거를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또 들어가 있겠죠. 주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네. 이게 협상, 양당 간의 협상이 있어서 이런 저런 것들, 좀 급한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줬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처리하려는 입장에서는 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 하여튼 맞습니다. 이게 우리 그 일반 그 협상 대상이 되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 싸움에 있어서 넌더리를 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쿠오모 주지사도 여기에 이제 따라가게 된 그런 상황이겠죠. 네. 뭐 사우스다코타는 약간 예외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번에 미국 전체 코로나 피해 가운데서도 가장 적게 받은 주로 사우스다코타를 꼽고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뭐 여기는 뭐 주민들이 약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입장은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네, 피마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실업수당을 수령받는 자격 조건은 지난번이랑 동일한 건가요? 신청하는 거 다 똑같아요? 별도의 신청이 개개인별로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 피마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 각 주 정부부터 매 주마다 100불 이상씩, 100달러 이상씩 받아온 이와 같은 그 개개인들은 계속해서 8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물론 당연히 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매주 또는 뭐 격주마다 해야 되는 서리피케이션 과정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서리파이 과정도 필요하지만 일단 주에서 100불 이상은 받아야만 자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FEMA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에 대해 검토 후 허가를 받으면 대략 1, 2일 이내로 펀딩을 주정부에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주정부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9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제까지 거의 한 60% 이상의 주들이 신청을 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토요일에 허가를 받고 또 주초에 이번 주초에 45억 불 규모의 그 펀딩을 EDD에서 확보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주 정부의 준비 기간을 대략 주마다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3주에서 6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주 정부의 준비 단계라고 보면 이제 지금부터 3주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텐데 네. 다만 이제 그 캘리포니아 뭐 이런 그 LA 타임스나 이런 뉴스의 관련 소식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EDD의 그 기존 실업 수당에 있어서 적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3주 이내 될지는 좀 회의적이다 내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저 그 FEMA에서 44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할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할당된 예산이 고갈되면은 끝나는 건가요? 아, 예. 그 말씀은 이제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급은 되는데 뭐 300불 지급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300불이요. 연방 정부에서 300불을 지급을 해 주고 또 네. 권장하는 것 또는 뭐 할 수 있는 것은 FEMA의 자료에 따르면 주마다 이에 추가해서 100불을 또 매칭을 해줘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몬태나 그리고 켄터키 주에서만 이와 같은 주 차원의 100불 매칭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처음에 그 주지사가 만약 연방 정부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주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뭐 입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기억하죠. 지금, 네. 예,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에 비해 그에 반해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또 한 있는 것 있는 것. 네.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다시 말씀하셨던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300불이 네. 지급이 계속해서 매주 지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FEMA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실업수당 지금 현재 300불 실업수당 총액 종료되는 상황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거라도 가장 먼저 발생하면 끊긴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는 첫 번째로 이 재난 구조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DRF, Disaster Relief Fund라고 하는데요. 네. 당연히 FEMA가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뭐 태풍이나 뭐 화재다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펀드를 설립해 놓고 그 중에 지금 440억 불을 이 목적으로 할당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 목적에 할당된 440억 불이 모두 소진이 되면 그때는 멈춘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거고요. 그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예. 네, 변호사님 그 핸드폰으로 통화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가장 잘 들려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참조하세요. 지금 위치가 제일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나가죠. 440억 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440억 불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게 소진이 되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이 재난구조기금, 그 DRF에 또 일반 잔액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이제 쓰겠죠. 다른 용도로 뭐 재해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할당되어 있는 그 규모, 잔액의 규모가 또 250억 불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네. 이걸 실업수당만으로 440억 불 계속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도 실업수당이 종료된 그런 그 상황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아마 네. 뭐 바람대 또는 뭐 가능성이 뭐 현실적으로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 것은 실업수당이 입법화가 되는 상황.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양당 간의 그 협상이 타결이 되는 그럼으로써 실업수당 연장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역시 행정명령은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0년 말까지 연말 12월 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그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 대한 민주당 공화당의 합의. 근데 이 사람들 정말 합의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당연히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네, 답답해서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네. 뭐 이게 지난 이번 달 초 그 정해진 3주간의 협상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휴회 공식적으로는 뭐 휴회가 시작되었지만 계속해서 뭐 물밑 작업 또한 이루어져 왔고 또 물밑 작업뿐만 아니라 실제 입법 그런 과정도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네. 뭐 이게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다 보니까 단순히 뭐 실업수당만의 문제도 아니겠고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2차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한 협의 또는 뭐 협상의 타결이었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이거는 뭐 배경을 좀 보면 지난번 그 히어로즈 액트죠. 민주당 하원이 5월 중순에 통과시켰던 그 히어로즈 액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네. 또 7월 말에 공화당 상원이 이에 대응해서 내놓았던 그 히어로즈 액트라고 하는 것에서도 뭐 어떤 아주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당 1200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특히 또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2차 PPP, 뭐 PPP 상담 규정에 있어서의 그 완화 조건 이런 것들도 일사천리로 통과된 걸 보면 이런 내용들은 좀 초기에 기대했었던 말로서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통과할 뭐 생각은 있는 거냐라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지금 실업률이 물론 뭐 또다시 100만을 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예전 같지 예. 않고 그래도 조금씩은 그래도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재개를 다시 하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 예.
이 실업수당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서둘러야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서둘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뭐, 물론, 특히 이제 공화당이겠죠. 공화당의 강경파, 강경보수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류의 의원들의 입장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실업수당을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자로 돌아가는 그런 유인책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보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경파로서 몇십 명의 의원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나 다만 적어도 공식적인 그 지도부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차이는 앞서 잠깐 나왔던 말씀입니다. 공화당이 이 전체 패키지를 대하는 방식과 민주당이 대하는 방식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공화당은 일단 뭐 피스밀 뭐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자, 협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어떤 그 동의의 수준을 높여 나가자라는 그런 어프로치이고 거기는 네. 이제 원 바이 원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에 반해 아 뭐 말하자면 못 믿겠다인 거죠. 이게 정말 생색내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킬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정말 드러나진 않지만 민주당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을 그런 리스크가 높아지다 보니 일괄 타결을 바라는 그런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인 거고요. 네, 목적은 알겠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특히 지난주 또 지지난주죠. 에 걸쳐서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걸쳐서 뭐 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냥 뭐 물밑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했다 수준이 아니라 뭐 먼저 그 공화당의 입장 한번 살펴보면 네. 공화당이 최근에 또 새로운 그 뭐 말할까 이게 그 스티뮬러스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존에 7월 말에 그 발의했던 이 힐스 액트의 스키니 버전, 그러니까 작은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다이어트로 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략 뭐 한 5천억 불 정도의 예산을 할당을 했으니 뭐 힐스 액트가 1조 달러였으니까 뭐 절반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업수당에 대해 그 힐스 액트에서 들어갔던 주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연방 정부 실업수당 뭐 300불 연장하는 거, 그리고 2차 PPP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법안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의된 건 아니고요. 네. 지난주 화요일 18일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언론에 드래프트를 릴리스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이미 한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힐스 액트를 토대로 또는 뭐 민주당 힐스 액트를 토대로 맞춰가는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나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이번에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 질문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능하실 텐데 이쪽에서는 3조 얘기했고 처음에 공화당은 1조 얘기했고 그래서 저쪽에 낸시 펠로스가 2조면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 볼 수 있겠다 뭐 중간에서 만나자는 얘기했는데 1조를 얘기하던 공화당에서 갑자기 반토막을 내버리면 그러면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또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또 민주당에서도 또 이와 관련해서 또는 사실 이와 관련하진 않았지만 뭐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오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걸 또 같이 지난주 토요일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같이 맞물려 가는데 이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의 이름이 포스트 오피스 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근데 이 포스트 오피스 빌을 상원에서 또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민주당의 저 하원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래서 네, 네. 이거의 어떤 대응책 협상용으로서 뭐라 말하자면 어떤 스키니 버전을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이런 불만을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진 상황에서 협상 상황에 대해서 그럼요.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안 좋은데 네. 여기서 뭔가 우리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액션인 것도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회사에서 일개 직원하고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직원이 밤을 새면서 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들 일단 결과가 나와야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라는 쇼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전당대회 하느라고 다들 정신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뭐 8월에 나온다 그러다가 9월에 한다. 이거 잘못하면은 올해 안에 해결될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답답하기만 한 거죠. 예. 네. 아니, 여기서 아니 왜 변호사님이 그렇게 저 자세를 취하세요? 변호사님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답답해서 네네. 그렇고요.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도 방금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에 네. 포스트 오피스 빌이라고 하는 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이 내용을 뭐 간단히 잠깐 살펴보면 네. 우체국, 연방 우체국에 대한 지원안인 거고요. 대략 한 250억 불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개 진행하고 있는 우체국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럼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라는 그런 배경을 들 수 있을 텐데 이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주요 측근 내지는 주 그 기부자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체국장에 임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우체국장이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이죠. 뭐 경비 절감 뭐 이런 리스트럭처링 차원으로 우체국 서비스를 지금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 우편 투표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이걸 활성화하려는 그런 입장인데 네. 이게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서 이거 꼼수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키고 그러니 그걸 통해서 다 기존의 어떤 그 우체국 사업을 함부로 손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과를 시켰는데 네. 사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또 중요한 그 법안의 통과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 이 법안이 지난주에 그 표결이 되기 이전에 그 민주당에서 당내 논의가 된 그런 당시에 여러 의원들, 민주당의 거의 100명 이상, 50% 이상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이거 통과시킬 때, 우리 실업수당에 대한 것도 최소한 같이 포함해서 통과시키자. 그래서 이제 상원에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냈는데, 네. 펠로시 의장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거기에 말하자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유일 텐데요. 일괄 타결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하나하나 협상하는 것 자체가 힘을 빠지게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 협상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게 뭐 실업수당도 통과하고 하게 되고 예컨대 뭐 1200불 그 스무 체크 통과하고 나면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PPP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사실 민주당이 정말 큰 규모의 예산을 할당한 지금 그 프로젝트 그런 그 사안은 주정부, 스테이트 로컬 거버먼트에 대한 지원책이고 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책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 이걸 뭐 어떻게 보면 반대당 입장에서 좋은 것들만 이게 선거를 앞두고 바로바로 그 효과가 드러나는 그런 사안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일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것만 통과되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해요. 이해는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공화당 좋아할 상황은 안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의원 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합의안, 다른 절충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네네. 보니 과연 이제 얼마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만나서 그 전격적으로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 시기가 참 불분명해지는 거죠. 네. 그만큼 우편 투표가 중요한가 보죠. 네네. 이제 뭐
어떻게 지금 그 스미러스 양당의 협상 과정에 대한 그 업데이트는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나눴으면 했었던 게 앞서 뭐 자연스럽게 그 포스트 오피스 딜을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사안으로 이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런 토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배경, 이 우편 투표라는 게 이 언론의 주목을 정말 많이 받게 된 계기는 저희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말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의 트윗을 통해서 국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또 굉장히 그 깜짝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뭐 세계를 놀래켰던 그런 트윗 중에 하나가 10월 말에 선거를 연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말을 던졌었던 거죠. 대통령 입에서도 나왔었죠. 네. 예, 그렇죠. 대통령이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안정적인 네. 투표가 지금 현재는 어려우니까. 안 되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우편 투표라는 거는 이건 정말 뭐랄까 빈약하고 부정확하고 또 외국의 어떤 테러시들의 어떤 조작도 가능한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될 경우에는 정말 역대 전무후무한 이런 그런 사기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편 투표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장치라는 것이 작용한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어떤 그 드러나지 않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비공식적이지만 그들의 입장이 그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 그런 해석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화당에서도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뭐 배경을 보면 이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이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불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거의 어떤 사례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뭐 팩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건 뭐 여러 그 연구기관 심지어는 이 공화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의 결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고 다만 이런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그 3월, 4월 달에 그 양당의 그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네. 코로나가 갑자기 이게 커지면서 이 우편 투표를 좀 갑작스럽게 그 특히 뭐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화가 네. 시스템이 소화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만약에 정말 전국적으로 강화해서 진행했을 경우 제도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에 대한 거는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건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앞서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그런 사안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게 결국은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뭐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해외 파병을 가건 아니면 내가 지금 그 현 거소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거에 반해 우편 투표라는 거는 사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요청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전 유권자들에 대해서 다 지급하겠다라고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투표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층도 투표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투표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치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편 투표를 장려했을 때 더 유리해진다 또는 불리해진다 그런 입장들을 반영하는 포지션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네. 그런 거죠. 네, 그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수치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우편 투표를 통해서 그쪽의 투표가 장려가 되면 민주당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공화당은 그게 자기들한테 별로 득될 게 없다. 뭐 그런 계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보는 거죠. 네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뭐 거기 대선까지 가지 않고 빨리 어떻게 타결이 돼서 실업수당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좀 받고 저희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스티뮬러스 책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투표는 나중에. 네. 그 이왕에 지금 저희가 급해하고 있는 뭐 실업수당 문제라든가 스티뮬러스 책이라든가 네. 또는 지금 비즈니스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PPP 2차 구제책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돼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톤이 네. 한결 교양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변호사님하고 대화를 오랜만에 귀국하신 분을 놓고 저희가 이분한테 괜히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이거 예,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그쪽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분께서 괜히 이렇게 좀 그 조심스러워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변호사님 만나면 이게 일목 요연하게 정리가 확 되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됐고 왜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지 저희가 이해도를 높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건강 각별히 유념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방송되는 게 이제 존청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함께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존청 변호사님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존청 변호사님한테 윽박질렀다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답답해서 설마요. 이분이 전문가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대답 깔끔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이 당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당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답답해서 여쭤본 거지. 변호사님한테 최근한 건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왜 떨고 그래요? 네, 갑자기 조심해져갖고 또 변명삼아 한마디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전화 연결로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로 만나봤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미국 변호사 존청 혹은 존청 변호사님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네. 있습니다. 존청 변호사님 편집하시는 분들 여기까지만은 편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아까 양해 얻은 거 통편집 시켜버리시면 그나마 저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니까. 이렇게 약한 모습. 아, 네. 네. 자, 도와주시는 분들 네. 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